10월 31일이 기일인 이용석, 최종범 두 분의 노동 열사를 추모하며 열사들의 생애를 되돌아 보겠습니다. 먼저 이용석 열사입니다. 18주기를 맞습니다. 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2002년 1월에 계약직이 됩니다. 무엇보다 노동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였고, 주변의 동료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며 고통받는 모습을 무수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몸이 아파 일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열사를 비롯한 비정규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은 사업비 예산의 인건비가 아닌 재료비의 작급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열사는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기 이르렀습니다. 열사는 계약 해지 위험을 무릅쓰고 요지부동, 철옹성처럼 굳게 닫힌 대화의 문을 열고자 정부청사로 공단본부로 내달리면서 6개월 동안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열사에게 돌아온 것은 가혹한 자본의 논리로 무장하고 차별을 당연시하는 사용자와 정부의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열사는 파업을 앞두고 비정규직 철폐와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깨어나 함께하길 바라며 분신을 결행하십니다. 철종범 열사 8주기를 맞습니다. 열사 양력입니다. 열사는 2013년 10월 31일 17시 30분경 충남 천안시 성급 군서리에서 동네 주민의 신고로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 부기를 피워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열사는 전날 회사 동료들 간 소통하는 카카오톡방에 지금 이 문자 캡처해 주세요. 저 최종범이 그동안 삼성 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서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지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민주총회 시민사회단체는 열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삼성 사용자에게 노조 탄압 중단, 유가족이 사과하고 교섭할 것 등을 요구하며 열사 투쟁을 전개합니다. 19일 동안 삼성 본관 앞에서 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51일간의 치열한 투쟁 끝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2월 20일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임한 경총과의 교습이 타결되어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용석, 최종범 두 분의 노동 열사를 추모합니다.